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청와대 진행을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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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사실은 오늘 정말 저희 청와대에서 가장 이론과 그리고 실전에 밝으신 두 분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조국 수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네, 김수현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사회수석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주제가 저희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국민청원이 들어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8월 17일에 개설된 청와대 홈페이지. 이틀 후인 8월 19일에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9월 중순인 현재까지 총 14,782건의 국민청원이 게시됐고 그중 가장 많은 청원자 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소년법 개정 청원입니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의 잔혹범죄와 학교 폭력 사건에 분노하며 형법상 촉법 소년으로 보호받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청소년 보호법과 혼동했지만 내용이 동일한 청원까지 합하면 총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이 청원에 호응해 주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 9월 1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직접 언급했고 청원에 대한 기준을 정해 국민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연령, 나이가 적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가해자의 어떤 행위보다는 법적으로 소년법에 따라서 경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면 이제 만 14세 미만이다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선원에 가서 각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뭐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건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분노를 하시는 거죠. 그럼 감옥하고 소년원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일단 뭐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는 전과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만 14세 미만이라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어떤 사고를 저지른 거죠. 이 친구를 전과자를 만든다는 얘기는 평생 그 사람에게 기록에 남는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소년원과 교도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소년원은 가능하면 갱생, 사회복귀 이쪽 중심이라면 교도소는 가둬둔다는 게 더 강하죠. 외국 사례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우리의 현재 소년법의 내용이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요? 현재 이 만 14세 기준은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된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이제 7살부터 뭐 10살도 있고 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이제 독일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세로 기준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인 거죠. 우리식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 청소년들이 성숙도가 높다.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지금 중1짜리도 중1짜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중1짜리 중에서 아직까지 미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 그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년 범죄자들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이 지금 다수 발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통상 경우 그건 뭐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된 것인데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 더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범죄 예방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엄벌주의는 뭐냐면 범죄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자 이런 접근입니다. 근데 지금 소년법과 관련해서 그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것들은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건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현행법, 현행 소년법으로도
지금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죄질이 아주 높다 그러면 그건 좀 중형에 처해져야 되겠죠. 근데 죄질이 좀 낮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지금 현행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수강 명령을 내린다거나 보호 관찰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보게 되면 그냥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 우리나라 소년원의 과밀 수용률이라 그러는데 과밀 수용률이 한 135%쯤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높아서 한 160%, 170%까지 됩니다. 원래 10명 있어서 되는데 18명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열심히 교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와야 되는데 현재의 프로그램으로는 거기 오랫동안 넣어두더라도 교화가 돼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 참 되게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은 죄만큼 교도소에 보내도 뭐 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대로 소년원에 보낸다 해도 교화가 될 확률이 별로 없다면 참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굉장히 난제가 될 텐데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지금 뭐 우리 교육부라든지 여러 사회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벌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방하는 것이고 다시 또 재활시키는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또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그 뿌리가 매우 깊고 일종의 위기청소년 문제인데 위기청소년은 반드시 위기가정을 그 배경에 두고 있고요. 또한 위기가정은 위기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이라는 것이 그렇게 몇 개의 정책 또 몇 년간의 뭐 정책 수행으로 될 일은 아니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국 수석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른바 보호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호 처분에서부터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10호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소년원에 한 2년까지 입소하는 경우고 1호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로 뭐 경고라든가 훈방하는 이런 조치가 되는데요. 이번 여러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이 처분 중에 하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처분이 형식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잘하고 있으면 아마 이런 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부처들이 함께 협력해서 또한 지방정부하고 또 지방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서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호부터 10호까지의 이른바 처분의 실질화 그걸 위한 뭐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면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4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한 이 소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당장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원을 주신 우리 국민들께서 이 대담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청소년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우리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춰내고 그 들춰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석님들이 또 진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 주심으로써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깊이나 아니면 고민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전달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소년법 개정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 청원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지요? 청소년이 하더라도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들의 요청은 그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별로 다르고 또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그 나이를 한 칸 또는 뭐 두 칸 낮추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는 이제 좀 착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다 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입니다. 근데 범죄 예방은 그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게 있다. 진짜 해결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진짜 소년원에 넣어서 이 어린 학생들이 그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일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털어서 가야 되는 큰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작은 덩어리의 과제들 뭐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한 2, 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뭐라 할까요?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청와대 국민청원 첫 번째 의제로 올라온 소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 두 분 수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건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다음에 중층적인 그런 원인들이 이 안에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청원 우리 친절한 청와대에서 여러분께 대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